네, 포블라노, 로스티드 포블라노인데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스티드 포블라노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생님 혹시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나 치킨 저기 모델이, 치킨 모델이라고 치킨 그래야 되나? 치킨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치킨 메뉴가 있나요? 제가 동네 치킨인데, 네. 그게 이제 양념 통닭은 좀 달짝지근하잖아요. 그건 좀 매콤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좀 먹을 거 없고 좀 그거 할 때는 그거 배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가까워서 사다 먹습니다. 그 브랜드 치킨 중에서는 뭐 좋아하는 거 브랜드 없어요? 치킨 중에서는 KFC? KFC 네. 가장 미국스러운 맛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버킷 하나 먹으면 네. 또 그 행복감이 네. 상당하죠.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굽네 고추 바사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추 바사삭 네.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고추 토핑을 좀 해가지고 네. 오븐에다 구워내는 그 고추 바사삭 치킨이 있는데, 로스티드 포블라노가 약간 느낌이 지금 고추 바사삭 느낌인 거잖아요. 구워낸 고추다. 그런데 네. 그런 게 조금 맛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사운드의 그런 느낌이 좀 상상이 되지 않나. 저는 국내 고추 바사삭 굉장히 좋아해서 이 로스티드 네. 포블라노가 뭔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포블라노를 딱 처음 보고 어디선가 한국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었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포블라노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토마티오 때문에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죠. 네. 토마티오 저희 커스텀샵에서 한 3개 정도를 했었는데 4개를 했군요. 토마티오가 이제 꽈리토마토예요. 꽈리토마토. 네. 그 우리가 뒤에다가 뭐뭐 그 ILL로 붙이면은 작다라는 거예요. 호나우도 호나우딩요. 네. 예. 슈하스코 슈하스킹요 막 이런 게 가는데 예. 여기 토마토 토마티오 막 이렇게 갔을 때 이 토마티오가 그 요리에 되게 많이 쓰이는 조그만한 꽈리 토마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쓰일 거요. 로스티드 포블라노. 포블라노도 네. 많이 포블라노는 이제 뭐냐면은 토마토가 아니고 얘는 고추예요. 고추예요. 실제로 예. 별로 맵지 않은 멕시코 고추라고 하는데, 별로 맵지 않은 걸 구웠으니 아주 달짝지근하게 맛있겠죠. 멕시코 분들 보면 고추 많이 넣어요. 그 네. 과카몰레 그거 저 으깬 거랑 네. 막 이렇게 넣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맵지 않은 고추를 써야지 그런 어떤 고추의 네, 그 맛있는 맛을 네. 느끼면서 뭐 그 너무 그 뭐랄까 너무 매운 고문하는 느낌이 없게. 네.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매운 고추를 그 매운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서 네. 막 후아후아 하잖아요. 약간 가학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긴 네.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포블라노를 하기 전에 저번에 토마티오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게 2020년에만 4대를 했네요. 네. 2020년 제일 최근 거부터 볼게요. 네. 9월 7일 날 했던 게 존 메이어와 SRV 사이, 네. 방울 토마토와 페페론치노 사이. 네, 그럼 딱 네. 사이네요. 네. 19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2019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였고요. 그 다음에 2019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똑같은 거네. 어허. 그냥 시리얼 넘버가 다른 모델. 아, 그렇군요. 네, 이건 7월 8일 날 했던 거였는데, 이건 선생님 텍스메스와 텍사스 스페셜의 중간. 뭐 다 중간이네. 저는 맛있게 맵다. 99. 그 다음에 1월에 했던 거. 요거는 2018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역시 선생님은 토마토 소스에는 산미와 점도까지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게 그 저번에 그거네요. 네. 토마토 소스에는 약간의 매운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미와 점도까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팬더 켈베로스, 그 다음에 팬더 켈베로스 흑구 9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토마티오가 어쨌든 높네요. 약간 네 그게 꽈리 토마토이긴 했는데 어쨌든 약간의 매운맛이 있다라는 네. 평가를 받았는데, 포블라노는 대놓고 고추이기 네. 때문에 그거보다도 좀 더 느낌이 오지 않을까. 보면 요새 커스텀샵들이 전이맨 시리즈들도 그렇고 약간 그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좀 화끈한 맛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애초에 아예 그 이름 자체가 포블라노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대놓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추를 연상시키지는 않고요. 네, 뭐 외관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빨갛거나 네. 이렇진 않고요. 와이드, 페이디드, 투톤 선버스트입니다. 네, 전혀 고추하고 상관이 없는 네. 컬러.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네. Made in USA, 98.5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3.44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81mm. 아까 재다가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딱 잡아보시면은 뒤에가 이 빠따 느낌이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굵어요. 진짜 굵어요. 네. 우와. 네, 바디는 로스티드 엘더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은 로스티드 커터손 메이플 1951 유쉐임 넥입니다. 네. 지퍼공유 반지름은 9.5인치 241mm고요. 프렛은 21 6100 전보 프렛, 6100 전보 프렛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포블라노 스트랩 픽업 세트가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개는 넥 렐릭, 그리고 네. 미드레는 RWRP, 리버스 와인딩, 리버스 폴래리티 렐릭 픽업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역시 포블라노 스트랩 브릿지 렐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이건 그리고 브릿지는 빈티지 스트랩 렐릭 네. 브릿지가 이건 스프링 3개만 장착해서 살짝 띄웠네요. 그렇습니다. 스프링이 3개, 지난 시간에는 5개 빡빡하게 다 들어가 있었고요. 네. 자,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맵잖아요, 벌써. 아, 그러네. 짜고네요. 네. 대놓고 오네요. 많이 맵습니다. 이거 짱짱하네요. 네. 사운드가 토마티오보다 한수 위입니다. 네. 확실히 2단이고요. 이게 짱짱해갖고 그 2단이나 4단에다 놓으면 볼륨 조화가 약간 있는데 워낙 맵다 보니까 볼륨 밸런스가 좋네요. 더 오히려 그냥 미들 픽업이고요. 좋네요. 매워서 네. 좋네. 착착 감기는 마샬이고요. 오. 너무한데요? 뭐 분명히 포블라노가 그렇게 맵지 않은 걸 추라그랬는데 이거 상당히 네. 매운데요? 약이 올라있는데? 오우 팬더의 듀얼리스트 입맛에만 맞는 거 아니야? 레드락이고요. 베이킹을 하나 하고 포블라노도 뭐 이런 거랑 잘 어울리겠죠? 좋다.
참 어유 잘 만들어. 마샬 강렬하네요. 예, 마샬 개념. 많이 매운데요? 네. 엄청 맵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주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 신난다. 네, 확실히 토마티오보다 한 단계 매운맛이 강하고 쫙쫙 좀 감기는 네, 그런 느낌의 포블라노 오늘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큰 고추도 맵다. 큰 고추도 맵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이 멕시코 재료로 만든 한국 요리. 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뭐 언양식 매운 불고기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네. 언양식 매운 불고기. 네. 근데 셰프가 미국이냐? 미국이냐? 그리고 멕시코에서 갖고 온 후추를 가지고 네, 네, 네. 만들었죠. 언양식 매운 멕시칸 불고기. 예,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포블라노를 같이 보셨는데 요새는 전반적으로 그 커스텀샵들이 약간 이렇게 그 좀 직관적으로 감기는 좀 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 커스텀샵이 맵다라는 느낌을 받기 전에는 미들 픽업의 그 밸런스가 조금 낮았고 낮아갖고 그 땡땡 탭탭 약간 예. 이런 느낌의 사운드들이 많아요. 신경질적인데 맵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짜고 아침에 드라이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없어. 그럼 막 모래 씹은 것 같고 뻑뻑하고 막 그 느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매운 맛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신경질적인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매운 맛들이 좀 첨가가 되면서 조금은 뭐랄까 확실히 우리가 좀 익숙하면서도 조금 더 정이 가는 그런 사운드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블라노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임머신 195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링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620만원짜리고 그 다음 시간에 57 스트라토캐스터가 644만원짜리인데 요거 두 개는 이제 매운맛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네, 예상이 되는 그런 모델들인데요. 빈티지 맛. 그렇습니다. 빈티지한 느낌만. 네. 오그스트레 헤비랠릭부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점유가격 시리즈 아직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점수 드려야죠. 점수 안 드렸네. 뭐 고정 점수 드리죠 뭐. 몇 대 몇? 99. 네. 네. 아무 의미 없는 점수입니다. 약간 이제 뭐 여기서 우와 이건 진짜 갖고 싶다 이러면은 좀 올라가는 거고 네. 아 이건 가성비가 좀 이러면 좀 내려가는 거고 근데 지금 뭐 99 정도 받을 만큼 충분히 괜찮았고요. 이제 그걸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뭐 연장원전이 1,000만 원 이하 뭐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거 우리가 다른 그 악기 회사들 정신 못 차리고 가격 올리는 거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더 낮출까요? 300 이하로? 300 이하로. 아. 비싼 기타들 네. 다 그냥 네. 500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점입 가격 시리즈 절반밖에 안 왔어요. 네. 가격이 남아 있으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1959 스타트캐스트 헤비랠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